아, 제가 이제 뭐 당연히 그 내막을 알 수는 없죠. 근데 그 사람들 해명 또 언론 보도를 보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부분 이런 거를 지적을 하자면 일단 이 박근혜란 사람은 아까 어떤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그러셨는데 요즘은 박근혜 씨 이름 뒤에 대통령자를 붙이는 분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직 남아 계셨더라고요. 이제 저는 주로 이제 피의자 박근혜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그 저는 사실 그 후에 이제 소문을 들은 것이 이 사람이 도대체가 이 관저에서 관저란 건 집입니다. 거기는 먹고 자는 데지 일하는 데가 아닙니다. 근데 관저에서 본관 사무실로 나오질 않는다더라. 걸핏하면 무단 결근한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 했더니 뭐 TV 보고 논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설마 했었는데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저에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 아닌 집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이나 수석들도 부르지 않은 이상은 가서 보고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뭐 대면 보고 안 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날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그랬던 건데 여러분 뭐 글 쓰는 작가도 아니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아닌데 재택근무를 대통령이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그 사람들이 뒤늦게 그것도 처음에는 그랬죠. 김기춘 실장이 대통령은 하루 종일 일한다. 잠 잘 때까지. 그리고 뭐 이 방에 있으면 거기가 집무실이고 저 건물에 있으면 거기가 집무실이 되는 거다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우리가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자기 관사 근처에 있다고 했을 때 사무실에서 전화해서 오늘 낮에 나 집에 좀 있을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해서 그게 근무한 걸로 칠 수 있습니까? 그 관저 안에는 그냥 서재만 있는 겁니다. 그냥 책 보고 뭐 문서 이렇게 훑어볼 수 있는 서재만 있는 것이지 관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대통령이든 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데리고 있던 심부름하던 사람들을 관저에 데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제대로 이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은 거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관저에서 집무를 봤단 관저 집무실이다 이런 말은 이 말장난이고 이 억지 주장일 뿐인 거죠. 근데 그 저희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경우에도 제가 청와대에서 많이 뵀지만 어쩌다 한번 예를 들어 뭐 감기에 걸리셔서 이제 몸이 안 좋으시다 뭐 이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낮 시간에 관저에 몇 시간씩 계신 그런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다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가 뭐 독재자라고 욕하는 사람들조차도 제 시간에 출근해서 제 시간에 퇴근했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야 이 밑에 직원들한테 대통령의 권위가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인데 지금 보도를 보면은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알 수가 없고 정상적인 지시를 내린 흔적도 없다 하는 걸로 봐서 그때 뭐 구술 했는지 뭐 시술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이 업무에 대통령으로서의 업무에 전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상황이다 하는 것은 100% 확실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 이 사람들 하는 일 자체가 이렇게 이 좀 클리어하지 않고 좀 이상한 점이 사소한 것조차도 이상한 것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이 보도에 보면은 분당에 있는 국군
수도병원 간호장교가 거길 갔다고 돼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이 청와대 안에는 의무실이 있고 의무실장, 의무대장 또 밑에 간호장교들이 이미 있습니다. 또 청와대에서 뭐 2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국군 서울지구병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간호장교가 와도 됩니다. 그런데 일부러 먼 분당에서 간호장교를 불렀다는 것도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구석이 있고 그 제가 들은 정보로는 그러니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청와대 차량을 이용해서 아무 체크도 받지 않고 그냥 프리패스로 청와대를 출입했다 했는데 역사적으로도 민간인이 그렇게 청와대 관저와 본관을 무시로 마음대로 드나든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 제가 들은 바로는 최순실이란 그 사람 하나뿐만 아니고 최순실이 데려온 그 사람이 데려온 손님들 뭐 하는 사람들이었는지는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방문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이 무상으로 청와대를 드나들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 심각한 보안 규정 위반인 거죠. 제가 그 며칠 전에 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저지른 잘못을 한번 리스트를 대충 만들어 봤는데 대충 했는데도 리스트가 끝이 없습니다. 일단 그 사람이 공직자 중에 최악의 저성과자입니다. 성과 연봉으로 하면은 연봉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정과 법률 위반을 보면 근무 태만, 직무 유기, 보안 규정 위반, 기밀 유출, 명예 훼손, 허위 사실 유포, 공갈, 업무상 배임, 포괄적 뇌물, 직권 남용, 공금 유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게 이제 헌법 파괴입니다. 근데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한다 하는 나라 중에 이 정도의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도 자리를 유지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얼른 끌어내리지 않으면은 우리 국가의 위신이 정말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